오이만 알아보며 살아온 농민들의 뜨거운 땀방울이 만든 상주의 폴리페놀 오이. 그 정성 어린 맛을 꼭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네, 이번엔 팔도 만만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 국도의 맛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너무 맛깔난 음식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괴로웠잖아요. 아, 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세 번째 시간 만나보시죠. 박용식입니다. 네, 마음의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이번 주에는 저 항구도시 포항과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 갱상도 사나이도 감동하고 울고 갈 그 맛. 자, 함께 하시죠. 네.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자,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짜장면이 더 맛있어서 짜장면이 더 좋아요. 아, 무슨 소리야. 겨울에는 짬뽕이 낫지. 얼큰하고 따뜻한데. 국밥이 국밥보다 더 친근함이 있어서요. 그냥 국밥빵을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서 좋아요. 엄마가요. 착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세상에는 결정하기 힘든 게 참 많죠. 이곳 구룡포에도 알아주는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선택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떤 맛의 양대산맥이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이 포항의 별미를 좀 맛보고 싶어서 아, 네, 왔습니다. 드세요. 지금 포항에는 과메기가 최고죠. 아, 과메기야. 동해안의 해풍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과메기입니다. 예. 맛있지요. 아유, 저 식감이 젤리 같을 텐데 과메기라는 이름을 들어봐가지고 이제 그 눈을 감동하기 때문에 이제 과메기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과메기라고 부르다가 이제 그 사투리가 없어지고 이제 과메기로 바뀌어졌어요. 아니, 그 포항에 말이죠, 양대산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양대산맥이에요? 네. 이게 뭔데요? 요거는 청어가맥이고요. 요거는 꽁치가맥이에요. 아~ 요쪽은 포항 구룡포의 양대산맥은 바로 청어와 꽁치과맥이. 아, 막상막합니다. 예전에는 청어로 과맥을 만들었지만 잡는 양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꽁치를 씁니다. 예, 근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많이 뭐 발견이 되나요? 네, 첫 번째, 뼈대부터 다릅니다. 꽁치는 뼈가 일자라서 이렇게 세로로 쭉 자르면 깔끔하게 손질이 끝납니다. 깨끗하게 손질이 됐네요. 하지만 청어는 꽁치와 똑같이 손질하면 안 돼요. 뼈가 기역자로 생겨서 잔뼈가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기역자 뼈요? 이건가요? 정말 기억자로 하면 이렇게 작은 이유가 예. 뼈가 깊이 살 속에 들어있어서 예. 뭐 그러면 이거 뭐 차띠고 포띠고 뭐 이거 무나무 이거 이야 이건 정말 아주 진짜 아주 알뜰하게 그냥 그렇군요. 네. 또 맛 좋은 과메기를 만들려면 말리는 기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딱 두 배 더 말리는. 이거는 저 며칠 정도 달라요. 건조하면 좋은가요? 네, 꽁치는 한 5일 정도 말려갖고 그렇게. 5일? 네. 또 뭐 이거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옮기죠 뭐. 예, 네, 다 된 것 같아. 더 숙성시켜야 됩니다. 청어는 그 꽁치보다 배로 시간이 걸려요. 한 열흘 정도 말려요. 와. 청어에 기름이 많기 때문인데요. 옛날엔 청어 기름으로 등불을 밝힐 정도였어요. 호롱불을 많이 드셨죠? 청어 기름으로. 정성으로 말린 과메기. 자, 요리를 하면 맛이 어떻게 다를까요? 개성이 강한 청어와 꽁치 과메기는 요리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먼저 요리하는 건 뭐죠? 이게 청어 과메기인데요. 청어는 잔뼈가 많기 때문에 손으로 잘게 찢어서 요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가시에 찔리거든요. 찢을 때도 조심하셔야겠어요. 꽁치 과메기보다 쌉싸름한 맛이 강한 청어 과메기는 달콤하게 무쳐 먹으면 아주 제맛인데요. 이게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소화를 도와주는 매실액을 필수입니다. 네. 근데 과메기를 먹게 되면